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GT값에서 레벨을 가장 빨리 올리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도전이에요. M키 여기 보시면은 도전이라고 있어요. 누르시면은 세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도전 같은 경우는 캐릭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요, 날마다 초기화됩니다. 보시면은 RP가 무려 5000 RP. 처음에는 5000 RP를 주지만 7일 연속 도전 시 1000 RP, 28일 연속 도전 시 50000 RP를 줍니다.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주마다 업데이트되는 두 배의 임무를 클리어하는 것이죠. 이번 주는 스피드 호송대가 두 배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브레이크 안 돼 지금. 졌죠? 아 뜨거. 2라운드. 속도가 줄면 안 돼. 달리세요. 빨리 달려. 딱. 폐자. 이 임무 같은 경우는 총 4분 30초가 걸렸고 1라운드에 RP 488, 2라운드에 RP 976, 총 1464의 RP를 얻었습니다. 상당히 효율이 좋아요. 다음에는 3월 20일까지 RP가 2배인 클러킹벨 농장 기습을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나이도는 꼭 어려움. RP 3000? RP 3600. RP는 2700. 3900. 3400. RP는 4100. 자, 다음에는 스페셜 패키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즘 같은 경우는 GT바람 시작하면은 웬만하면 오피스를 그냥 다 주거든요. 하지만 오피스만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스페셜 패키지 창고를 사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들어가서 여기서 맨 왼쪽에는 스페셜 패키지 얘를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편의점 창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1유닛을 일단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구입. 그리고 지금 저의 레벨 수준을 잠깐 볼게요. 1, 2, 5, 4, 7, 3, 1, 6, 1. 나갈 때 참고로 팁이 있는데, 그냥 나가시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페가수스 배달 서비스 아무거나 헬기 누르시면 돼요. 스위프트 얘를 요청하시면 제가 옥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후키즈로 가십시오. 출발. RP가 무려 3000이 들어왔어요. 3000. 한 상자를 팔아볼게요. 최종 입찰가 10,000달러. 트럭에 탑승을 하고 목표 지점으로 패키지 운반을 도우세요. 이거 하나만 배달하면 되는 건가? 오, 굉장히 빨리 끝난다 이 샷. 아, 역시 센스. 오, 얼마 들었지 방금? RP 5100. 이야, RP가 무려 5000. 한 개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스피드 패키지를 한 3개만 더 팔아볼게요. 소형에서 이번엔 3개짜리 예술품과 골동품을 구입을 해줍니다. 1256166. 넣으시면은 RP가 과연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이스 샷. 우와, 뭐야, 2300 RP가 들어왔네요. 지금 새 상자를 팔고 싶은데 20분 있어야 되네. 자자, 경매 시작. 보트에 탑승을 하십시오. 그들이 도착했다. 드디어 여기까지 미션 컴플리트. 자, 운반 성공. 5800 RP. 스페가 RP를 진짜 많이 줘.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동식 작전본부에서 이동수단 개조인데. 이동식 작당본부? 이북식 말투. 아니, 아무거나 개조하고 나와볼게요. 레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창문은 리무진. 아이, 갬성. 새벽에 출항하는 세트니티나 노동자들? 에? 아, 그쵸. 새벽 일찍 떠나야죠. 어? 이 시간대가 가장 적당하다고.